아, 이 사람 그 이렇게 정말 천재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. What made you decide to be in a Bong Joon-ho film? Bong Joon-ho. 쏭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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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교수형 된 동물이 이렇게 상위에 있으면 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. 그만 약간 보조 출연자의 분들의 이름까지 불러주세요.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. 장문의 어떤 삐삐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. 봉준호 감독이 이번 작품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.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예의 바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에게 녹음을 남겨놓은 거예요. 공부를 언제 하고 언제 어떻게 해서 감독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이에요. 뭐 온갖 것은 다 알고 있어요.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야 대단하다. 거기에 그냥 깜빡 죽었습니다. 이렇게 했던 것은 좋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빼먹지 않으세요. 컷! 네, 땡큐. 제의 100% 이상을 끄집어내는 감독이거든요. 내가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것들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내가 또 하더라고.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. 평생 연기자로서 안 당해봤던 거 따귀도 맞아봤고 또 그 어떤 사람 죽이기도 했고 거기 불도 질러봤고 별짓을 다 한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 속에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. 한 번 뜨기나 잠깐 본 거야. 왜 이러시노? 네, 오케이. 좋았습니다. 16번이랑 지금 거랑 둘 중에 고를게. 네. 봉태요. 봉태요 같아. He's on it. He's on all the detail. 시나리오에는 그 형사 수첩이다라고 묘사가 되었지만 이제 감독님은 거기에 농협 마크가 찍힌 농협에서 나눠주는 다이어리여야 한대요. 사전 준비 단계가 너무 치밀한 것 같아요. 봉태요 봉태요. 아 디테일에 디테일에 뭐 이게 이제. 가장 정교함이 빛나는 그런 밥대를 너무나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식사 시간 이런 정확한 시간을 허물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조성을 해주시는 분입니다. 제가 고교 시절에 우연히 잠실대교 교각을 기어 올라가는 괴생물체를 목격하고 이걸 꼭 영화로 찍어야겠다라고.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항상 핸드폰에 하시는 게 적고 계세요, 계속. 본인이 아이디어가 있으면.
I know was 125 shots that the creature was in. And it's amazing because, you know, that gives testament to Director Bong's storytelling ability. Bong Joon-ho. Alfred Hitchcock이 사이코나 무슨 현기증을 찍은 게 이제 그 본인 그 환갑 무렵이거든요. 60. 저도 그 나이 때까지 현역 감독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남들이 했던 것은 안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.